안녕하세요. 송우 육미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장마가 어제는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비가 안 오고 좀 흐렸다 햇빛이 났다 합니다.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고추가 작아가지고 약을 그냥 20리터 한 마리씩 짊어지는 걸로 이제 한두 통씩 줬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이제 여기 전기가 있으니까 이제 전기로 주는 이제 고압식 분무기를 오늘 설치를 해놓고 오늘 이제 담배 나방약하고 이제 응애약을 줬습니다. 올해는 그전에는 꽃에 응애가 없더니 올해는 응애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섞어서 응애약을 줬습니다. 근데 응애약을 주면서 보니까 이제 고추들이 이제 그동안에 아무래도 약을 흠뻑 줬어야 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만 안 묻은데 이제 이파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벌레 먹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따서 여기다 이제 모아놨습니다. 모아놨는데 이쪽은 이제 벌레가 주로 먹은 거고 이쪽은 이제 아무리 땅속에다 석회랑 이제 뭐 테이프 골고루 다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석회 성분을 충분히 빨아먹지 못해가지고 이제 석회 성분이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칼슘 이제 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여기 칼슘도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집에 이제 옛날에 사다 놓은 거 칼슘도 주려고 좀 지금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담배 나방은 꾸준히 방제를 하셔야지 주다 안 주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담배나방이 이제 벌레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도 막걸리 트랩을 이제 몇십 개를 했었는데 올해는 빨리 해야 되는데 맨날 미루다 보니까 지금도 트랩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막걸리에다 에탄올 섞어가지고 설탕 좀 넣고 그래가지고 흔들어서 잘 막걸리 이제 그 저 페트병에다가 명암 크기만큼 세 군데 네 군데 뚫어가지고 끈을 매달아서 요 지지 위에다 딱 매달아 놓으면 이제 저녁에 담배나방들이 이제 그 막걸리 냄새하고 에탄올 냄새가 이제 풍기기 때문에 이제 또 설탕 넣어서 단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걸리 먹으러 왔다 빠져서 죽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. 잡았는데 제가 한 이거 꽃을 심어놓고 바로 몇 개만 해놨어도 지금 이렇게 피해를 안 볼 텐데 지금 이제 떨어진 것만 이렇지 지금 여기서 또 현재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약을 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덜 생길 테지만 이 고추는 이 담배나방 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해가 크니까 약을 철저히 잘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석회 결핍은 예전에 나면 처음에 이제 몇 개씩 생기는데 이제 이 고추는 이제 7월 명품은 좀 다른 고추에 비해서 석회 성분이 좀 부족해도 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전체 밭에 요 정도 나타났으니까 많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또 품종에 따라서 어떤 품종은 또 되게 이 석회 결핍이 심하게 나타나는 품종도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21가지 고추를 심어서 보니까 어떤 품종은 조금 이제 석회 결핍이 둔한 게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이제 심한 것도 있는데 이 7월 명품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칼슘을 좀 저녁 때 가능하면은 이제 그 약 이제 고압식 분무기가 이제 밭에 설치가 되든지 그렇게 이제 약 주기가 편하면은 이제 칼슘하고 영양제하고 섞어서 한번 저녁 때 해넘어가는데 한번 앞면 뒷면에다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농약도 주실 때 꼭 낮에 햇빛 있을 때 주시지 말고 해 넘어가는데 그때 약을 주셔야 입에서 흡수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햇빛에 금방 증발이 안 되고 그래서 약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정 시간이 없으시면 새벽에 일찍 주시는 것도 되는데 가능하면 낮에 주시게 되면 어느 분들은 막 약을 두 가지 세 가지 막 섞어가지고 햇빛 났을 때 주게 되면 이파리가 이 속 꼬갱이 이파리가 좀 타고 이파리도 찌글거리고 막 이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이렇게 보낸 거 보면은 약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약 주실 때는 꼭 해넘어갈 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장마 시기라 아직은 뭐 고추가 붓지를 않고 지금 제일 1번과 2번과 열린 것이 약간 이제 붉으려고 약간 붉으스름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고추도 이렇게 많이 열린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 기간이라도 아직 본격적인 장마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어제 비 조금 오고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또 내일은 비가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탄저병약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방약을 주셨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되는 탄저병약으로 바꾸셔가지고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혹시 또 비가 계속 며칠 동안 오면 그 갠 틈을 타가지고 약을 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탄저병 이제 방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종보다는 이제 내병성 품종을 이제 많이 심으시는데 이제 칼라병, 탄저병, 역병, 바이러스 막 네 가지의 이제 저항성 품종을 심으니까
예년 일반 품종보다는 이제 산재병도 덜 생기고 농사지는 이제 수월하긴 해도 비가 만약에 계속 온다고 하실 때는 꼭 산재병약을 빠뜨리지 말고 꼭 주셔야 되고 담배나방약도 꼭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 한 번이라도 덜 드시려면 막걸리 트랩을 꼭 만들으셔 가지고 한 몇십 개 달아 놓게 되면은 막걸리 값만 조금 들어가지 크게 뭐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추가로 이 헛골에 이제 걸음기가 좀 없이 좀 들크는 밭은 헛골에 요즘 이제 비가 자주 오니까 헛골에 NK비료 같은 걸 이렇게 뿌려주시면 고추가 지금 거의 1m 정도 자랐기 때문에 뿌리가 여기까지 지금 충분히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보리를 심어가지고 부직포도 안 깔고 그냥 보리만 여기다 이제 찔켜놨더니 이제 보리가 이제 6월 말이 되니까 조금 새싹이 나는 게 덜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보리가 이게 쓰러지면서 썩어가지고 이제 풀도 안 나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두툼하게 엄청 깔았기 때문에 지금 이 속에는 뭐 수분도 그냥 지금 다 젖어 있고 그래서 두둑은 뭐 이 정도 높으니까 뭐 비가 와도 뭐 고랑에 무디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또 이 밭은 약간 경사가 져가지고 또 그런 면에서 좋고 그래서 또 이게 썩으면 또 내년에 이제 거름도 되고 또 저는 이제 고추도 무경원으로 가꿀 거라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농사 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담배나방 방제를 좀 소홀히 했더니 이제 벌레 먹은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부족하니까 이제 고추가 속이 이제 씨가 새카매가지고 이제 움푹 한쪽이 썩으니까 고추가 정상적인 고추가 아니니까 떨어져서 몇 개 앞에다 갖다 놓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담배나방, 응애, 그 다음에 칼슘 이제 부족한데 칼슘 좀 주시고 헛골에 비료 좀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지주를 아직 가운데 중앙만 세웠는데 또 여기 가생에다 말뚝을 박아서 이제 한 번만 더 끈 떠주고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고추 농사에 도움되는 영상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